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온 서영호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스트레칭 잘하고 네, 10분 동안 잘 쉬셨나요? 저희 서영호 전문가님과 함께 이제 2부를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아, 전문가님이 저희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종목상담 119를 꾸려주시고 계신데 네. 이제 금요일, 오늘이 마지막이잖아요. 네, 오늘 이제 항상 매주를 마무리를 했는데 네. 월요일 옮겨가게 됐습니다. 이제 시작을 알려드리는 역할을 하게 됐네요. 네. 정말 여러분들께서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알차게 좀 챙겨주셨다면은 이제는 월요일과 목요일 이렇게 여러분들의 계좌를 단단하게 만들어주실 예정입니다. 날짜 꼭 기억해 주시고 요일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다음 주에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들께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 금요일은 마지막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오늘 좀 유중의 미를 좀 거둬주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기대도 될까요? 네, 최선을 다해서 네, 금요일을 잘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5월도 얼마 안 남았고 앞으로 월요일과 목요일 꼭 함께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사실 뭐 이렇게 출연하는 요일도 요일이지만 나오실 때마다 정말 현명한 전략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전문가님만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너무 감사하네요. 네,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네. 계십니다. 네, 나는 서영원 전문가님과 함께 내 종목에 대한 고민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신 분들은요. 오늘도 전화, 문자, 유튜브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아래에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 상담은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 우물정자 3772번입니다. 유튜브를 통한 상담도 환영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께서 편하신 방법대로 여러분들의 종목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상담 열심히 도와드리고요. 제가 이 돌림판 돌려서 푸짐한 선물까지 만창, 왕창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최대한 빠르게 전화나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사실 뭐 종목 고민들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좀 종목을 보는 눈을 기르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실전 매매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USB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다섯 분을 추첨을 해서 오늘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어떤 내용이 좀 담겨 있을까요? 실전에 필요한 매매를 딱 담아놨는데 뭐 매수하는 방법이라든가 매도하는 방법, 특히 종목 고르는 방법이라든가 시장 분석하는 방법까지도 간단히 13강으로 좀 나눠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와, 정말 실속 있는 정보들만 쏙쏙 골라서 담아놓은 것 같습니다. 실전 매매 기법이 담겨있는 USB 원하시는 분들 지금 갑자기 엄청 늘어나셨을 것 같은데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서용원 전문가님 성함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세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다섯 분 추첨을 통해서 선정한 다음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종목 상담도 해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USB까지 챙겨드리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문자 체험 3일권이 있습니다. 네, 문자 장중에 문자 리딩을 받을 수 있는 체험권, 3일 체험권을 저희가 또 챙겨드립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서용원 단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자동으로 신청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까지 놓치지 마시고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제 정말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네. 종목 상담 119 출발!
네, 종목 상담 119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은 제가 마지막이고 이제 다음 주부터 월요일, 목요일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또 종목 상담 119 이어갈 텐데요. 오늘 마무리 잘 한번 해서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신청이 돼서 당첨이 안 되시는 분들은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또 노란톡을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단 자막에 나오는 QR코드로 스캔을 해서 들어오셔도 되고 문자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서용원하고 응원의 메시지까지 함께 보내시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USB까지도 함께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항상 매주 목요일에는 여전히 공개방송, 온라인 공개방송은 진행이 됩니다. 어제도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종목 상담을 한 20분 정도 한 것 같고 분석에 대한 부분들 한 40분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오늘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매주 목요일 온라인 공개방송도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방송 끝나고 진행이 된다라는 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안내 방법 말씀드리면 샵 3772번으로 참여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포털 사이트에서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이름인 종목상담 119를 검색을 하시면 홈페이지가 열리실 텐데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들어오셔도 됩니다. 오늘은 사실 있질 않기 때문에 그대로 흐름들이 나오고 있지만 가운데 있네요. 서용원이라고 해서 방송 예정 6월 3일 목요일 저녁 8시, 9시라고 되어 있죠. 6월 장세에 대한 대전략들을 함께 좀 공개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또 시황에 대한 부분들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사실 오랜만에 좀 금요일 장세치고 그래도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코스피 지수가 0.73%, 코스닥이 0.35%나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사실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들은 조금 더디었습니다. 오히려 좀 대형주 흐름들이 좀 두드러지는 모습들이 나타나 주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이 최근에 좀 상당히 좀 불안정스럽게 흔들렸다라는 점들을 감안해 본다라면 오늘 상승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갈증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최근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정말 컸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려감스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외국인들의 매수세와 최근에 특히 연기금에서 이제 서서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은 시장의 바닥을 좀 만들어 나가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점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상단을 추가적으로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가능할 것이냐라는 점들을 감안해 본다라면 반도체 업종들의 좀 순환매가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들을 좀 강하게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 상승을 끌었던 종목들을 살펴보면 현대차 그룹들을 좀 주도적으로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현대차라든가 기아,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모두 많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슈가 있었는데요. 정부에서 개소세 인하를 6개월 연장한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자동차 판매량의 증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타나주면서 오랜만에 자동차주들이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여기다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이 반도체주들도 상당히 좀 강하게 올랐다면 지수는 더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못하였다라는 점에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자동차주들이 이제 선순환매가 시작됐다라는 점에서는 그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안도하실 수 있는 장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6월달 장세에서 이런 부분들 좀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요. 이렇게 좀 마무리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상담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은별 씨께서 참여 안내 방법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어느덧 금요일도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말에 여러분들을 뭐 할 생각이세요? 저는 좀 밀려있던 빨래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만큼 날씨가 굉장히 후덥지근하고 여름 날씨 같은 날씨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까지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자외선이 뭐 눈에도 안 좋고 피부에도 안 좋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선글라스를 끼시던가 외출하실 때 선크림을 바른다던가 하면 좀 예방을 할 수도 있는데 가장 좋은 건요. 자외선을 최대한 노출하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위험한 걸 알았을 때 피하게 되면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처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네, 종목이 위험한 종목인지 아닌지 계속해서 갖고 있을 때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인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오늘 서용원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들 쏙쏙 뽑아서 속 시원하게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화상담 023772-0256번 열려 있고요. 문자상담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 환영합니다. 문자를 통해서 상담 보내주실 때는요.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유튜브를 통한 상담도 역시나 가능한데요. 전문가님과 상담 진행하고 나면 제가 돌림판 힘차게 돌려서 여러분들께서 보다 행복한 주말을 보낼 수 있도록 푸짐한 선물까지 마구마구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요. 저희 종목 상담 119는 서용원 전문가님의 실전 매매 기법까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다섯 분을 선정해서 드릴 예정인데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 세 글자와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다섯 분 선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일 문자 체험권이 궁금하시다고요? 신청하는 방법은 정말 정말 간단합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을 통해서 서용원 이렇게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자동으로 접수가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종목상담 119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서용원 전문가님을 월요일과 목요일날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날짜, 요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상담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항상 제가 종목 상담을 해보다 보면 좀 안타까운 적들이 항상 많아요. 항상 좋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매수 타이밍이 조금 너무 빠르거나 너무 높은 가격에 매수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대응이 더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USB를 좀 신청해서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의 좀 가게를 하나 한다 하더라도 정말 레시피서부터 모든 걸 다 공부하기 마련인데 주식자는 좀 쉽게 하는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부하는 방법도 모르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초보자고 주린일수록 여러분들이 USB를 신청하셔가지고 당첨받으신다면 훨씬 더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실전 매매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샵 3772번으로 제 이름과 응원의 메시지를 함께 보내시면 오늘 방송 끝날 때 다섯 분 추첨해서 보내드리니까 많은 신청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이 또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도 카톡과 노란톡과 그다음에 유튜브, 그다음에 문자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예, 제가 저기 그 한솔 로지스하고 네. 그 같은 계열인 KCTC? 네. 둘 다 물류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같은 날에 이걸 두 개 샀는데 지금 궁금한 거는 한솔 로지스틱스 네. 3,620원에 10% 정도 매수를 했어요. 네네네. 근데 제가 주식 초보이다 보니까 네. 이거를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는 게 맞는지 그리고 매도 시점은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네. 그리고 이 한솔 로지스틱스가 괜찮은 주식인지. 네. 그러면 처음에 이 종목을 사실 때, 네. 어떤 정보에 의해서 사시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보시면 종목에 대한 궁금증도 계시고 목표가도 궁금하시고 하시는데, 네. 그럼 어떤 계획을 갖고 처음에 접근을 하시게 됐나요? 아니 그는 이게 주식을 잘 모르다 보니까, 네. 그 뭐 이렇게 어디서 방송에서 그냥 얼핏 들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같은 물류니까. 네. 요것도 한번 사보고 저것도 한번 사보고 그러면 좋겠다 해서 산 거고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전부 다 10% 정도씩 이게 분할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된 것 같으니까 여기에 네.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네.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는요. 네. 동일한 섹터의 종목군들을 두 개를 동시에 매수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네. 좀 한 종목은 좀 정리를 하고
한 종목 가져가. 왜냐하면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질 거고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한 종목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고 차라리 한 종목 올라갈 때 다른 종목으로서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높아진다라는 점에서는 일단은 뭐 한솔 로지스틱스 일단은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보시고 일단은 나눠서 10% 분할 매수를 하신다라는 전략은 굉장히 좋습니다. 20% 이상의 비중을 좀 싣다 보면 리스크 관리가 조금 훨씬 높아지게 되고 리스크가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은 처음에는 높아질 수 있지만 시장이 좀 하락할 때나 이럴 때는 큰 손실을 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들은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한솔 로지스틱스 같은 경우에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본다면 일단은 뭐 실적도 상당히 좀 괜찮게 나왔죠. 올해 1분기 실적도 53억 원 정도, 작년 28억이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올해 53억 1분기 나왔다라면 상당히 어닝도 괜찮게 나왔다라는 점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물류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발달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다른 물류주에 비해서 주가가 그래도 덜 오른 종목이기도 한 부분이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매수가 기준에서 지금 거의 뭐 종가 기준이거든요. 현재 동일한 가격대가 갖고 계시니까 저는 좀 더 홀딩하시는 관점으로 진행을 해나가 보셔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를 좀 잡아드리면 현재 구간에서 4,000원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매물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차트 화면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주가가 이제 올해 작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상승세가 이어졌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상승 속도 자체가 좀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이유는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다가 좀 등락 거듭을 보이면서 이 박스권 자리에서 좀 흐름들이 좀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현재 전 거래량들이 좀 들어왔던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기보다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4,000원이 넘어가는 자리에서 일부 좀 수익 실현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 나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 그 가격대가 좀 일부 매도 자리냐라고 본다라면 과거의 흐름들에 있을 때 매물대가 좀 4,000원 이상권에서는 좀 4,500원 전후에서는 매물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0원 넘어가는 자리에서는 일부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물량들이 3,880원 정도가 유지를 해 준다라면 나머지 목표가 4,500원을 향해 가는 전략으로 이렇게 좀 가져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분할 매수 하셨듯이 수익 실현도 분할 매도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신다라면 충분히 좀 주식을 잘 배우시면서 좀 진행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은별 씨께서 또 선물 안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연결이 되셨는데 상담은 괜찮으셨어요? 네.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다행입니다. 와, 시청자님께서 분할 매수라는 현명한 전략을 세우셨듯이 매도하실 때도 현명하게 잘 매도하시길 바랄게요. 네. 네,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 선물 드릴 텐데 시청자님께서 그렇다면 분할 매도라고 네 글자 외쳐주시면 제가 힘차게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네, 분할 매도. 네, 시청자님 수익 실현. 와, 꼭 수익 실현 잘 하시기 바라면서 돌림판 돌려봤습니다. 또 외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물은? 와, 제가 다시 한번 시청자님의 외침을 듣고 싶었나 봐요. 응원의 메시지가 나왔는데 시청자님. 네네. 저희랑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시면은 제가 돌림판 한번 더 돌립니다. 시청자님께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주먹, 가위, 보 중에 하나를 외쳐주시길 바랄게요. 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떨리네요. 네. 하나, 둘, 셋. 아, 가위. 시청자님 조금 늦으셨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주먹. 아, 네, 제가 이겼습니다, 시청자님. 하지만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 4,500원 그 이상까지 상승하기를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매도 잘하시길 바랍니다. 아,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저희가 상담을 계속해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방송 보시면서 옆에 돌림판 뭐지? 하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희는 종목 상담도 하고 이렇게 돌림판 돌려서 선물도 드리고 있는 일석이조의 프로그램입니다. 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 상담 02-3772-0256번, 문자 상담은요. 샵 3772번, 우물정자 3772번으로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세 가지 정확하게 적으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은요, 서용훈 전문가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용훈 전문가님의 스마트한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 나도 그 비법을 조금이나마 알고 싶다 하신 분들은요, 실전 매매 기법이 담긴 USB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전문가님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서용원, 전문가님 성함 세 글자가 더 적혀있다면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3일 문자체험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너무 많이 챙겨드리죠.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다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계속해서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볼게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이어서 또 진행을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가위를 내셨을 때 한 번 더 가위를 내셨으면 이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종목이 또 좋은 수익을 드릴 수 있으니까 상품보다 훨씬 더 좋은 수익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서용호 전문가님 월요일 날 가시니 섭섭하네요. 월요일로 가시니 섭섭하시네요. 월요일 칼퇴근해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금요일에 그래도 좀 칼퇴근해서 또 편하게 보셨다면 월요일에는 오히려 장시작 날이니까 한 주간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 이름이랑 똑같아요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 이름이 흔하지 않는데 상당히 신기합니다. 제 혹시 진짜 친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들도 있네요. 자,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종목 상담이 신청이 안 된다 하시더라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항상 노란톡을 통해서 종목 상담도 함께 진행해드리고 있고 특히 장중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QR코드를 통해서 스캔을 들어오실 수 있고요.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함께 좀 보내주시면 참여하는 데 가능하신데 어떤 분이 QR코드를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런다고 하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샵 3772번으로 제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목요일에는 또 온라인 공개 방송도 함께 진행이 된다라는 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로 보내셔야 될 것 같아요. 샵 3772번 으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전화 상담 또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용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하셨어요? KPM 테크를 가지고 있고요. KPM 테크. 네, 네, 네. 3,130원에 25%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 사셨어요? 4월 20일경에 샀고요. 네. 지금 그 미국 그 투자한 회사가 네. 그 FDA 뭐 EUA를 신청한다 그래가지고 네. 가지고는 있는데 네. 그걸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언제쯤 매도해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 상담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KPM 테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좀 좀 미국과 연관돼 있는 종목이죠. 우리 방금 시청자님 말씀하신 대로 휴머니즌이라는 회사를 텔코원하고 함께 이제 합작해서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지금 현재 어떤 사업을 바이오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4월 달에 접근을 하셨을 거예요. 최근에 이제 휴머니즌에서 이제 어떤 뉴스가 있냐면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임상 3상까지도 진행을 했는데 이게 성공적으로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거다라는 기사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최근에 그래도 거래량이 좀 붙기 시작했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물론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바이오 기업들은 실적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보통 상장 폐지 시즌에만 조금 조심을 하신다라면 바이오 업체들은 뭐 오히려 좀 꿈을 먹고 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부분들은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주가 상승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현재 차트를 보면 조금 만들어간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KPM 테크도 역시 코로나 시즌 때 주가를 상당히 좀 급등시킨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거래량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다가 본격적으로 좀 급등을 시켰던 게 이제 1,000원대에서 7,000원대까지 갔기 때문에 이때 사실 매물 때는 정말 많을 거예요. 근데 이 흐름들이 작년 9월 달에 나왔다라고 한다라면 현재 벌써 한 6개월 이상 흐름들이 좀 횡보를 하고 이제 200일선 자리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이동평균선들이 확장됐다가 수렴되는 국면에 놓여 있거든요. 그런 자리에서 지금 현재 이런 뉴스들, 휴머니즌 뉴스들이 나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점을 높여놓는 상태에서 상단에 대한 부분들이 저항을 맞고 있는 모습이지만 우리가 이런 거를 좀 쇠기형, 수렴 형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에서는 주가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저는 뭐 한번 탄력적으로 움직이면 이 종목은 한 3,800원, 4,000원까지는 좀 거뜬히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중이 25%라고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한 3,900원 언저리서부터는 일부는 좀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는 네. 이제 결국에는 미국 FDA 긴급 승인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결론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실질적으로 지금 이 차트를 그린 상태에서 호재 뉴스가 나오면 상당히 좀 주가 상승 탄력은 좀 강할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근데 과거에 지금 현재 4,500원대는 좀 매물대가 있으니까 그 사이에서 좀 수익 실현 완매도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 나가시면 얼마든지 좀 안정적으로 좀 매매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아,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은배 씨께서 선물 안내도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은배 씨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은별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매수를 정말 잘하셨네요. 네. 아, 네. 네, 이제 수렴도 다 끝났고 꼭 상승 탄력이 잘 나오길 바랄게요. 네. 네, 우리 시청자님 제가 돌림판 돌릴 때는 시청자님의 구호가 필요합니다. 시청자님께서 네. 상승 탄력이라고 네 글자 외쳐주실 때 제가 뭐 돌림판에 힘차게 돌려보겠습니다. 상승 탄력! 와, 상승 탄력! 시청자님, 와, 정말 우렁차게 외쳐주셨는데 그만큼 상승 탄력 시원하게 나오길 바라면서 선물은 아메리카노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두 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축하드리고요. 목소리 조금 실망하신 것 같긴 한데 정말 맛있거든요. 네. 저희 샵 3772번으로 이렇게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선물을 드릴 텐데 선물 아메리카노 한 달 정도 기다려주시면 문자로 발송해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와, 이렇게 시청자님 한 분 한 분 맞춤형 전략 저희가 디테일하게 잡아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바로 저희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발빠른 상담 도와드리고요. 돌림판 계속 돌려서 선물 푸짐하게 챙겨드릴게요. 전화상담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 상담은요.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 우물정자 3772번입니다. 종목명, 비중, 매수가 세 가지 꼭 적어서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이렇게 종목 상담만 하는 뿐만 아니라요. 서용원 전문가님의 비법도 찾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실전 매매 기법이 담겨있는 USB 오늘도 5분 추첨을 통해서 챙겨드리고 있고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세요. 공부에 대한 의지를 넣어서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더욱 올라갑니다. 저희 문자 정말 많게 활용할 수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3일 장중 문자 체험권까지 저희가 넣어드리고 있는데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 다들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서용원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신청 가능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신 만큼 또 발빠른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많은 분들이 또 문자도 보내주고 계시고 유튜브에서도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참여와 제 이름 좀 나눠서 보내주셔야 둘 다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서용원 이름과 응원의 메시지는 여러분이 노란톡을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참여는 이제 공개 방송, 참여 안내 방법이 또 전달이 되니까 여러분들께 나눠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또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요.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현대 미포조선이에요. 네, 현대 미포조선이시고. 예, 그 93,000원에 매매를 했고. 네. 예, 그 20%고요. 비중 20%시고요. 예, 예. 조금 좀 고점에 잡으셨네요. 예,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아, 이 종목을 사시게 된 이유가 뭐 조선업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사신 건가요? 예, 조선업종에서는 미포조선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그전부터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외국에서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와 보니까. 네. 좀 올라가는데 그때 바로라도 시행을 해봤어야 되는데 아. 그러다가 시기를 놓쳤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잡았는데 어떻게 될 건지 조언 좀 말씀 좀 드리려고. 알겠습니다. 예. 이 시청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예. 과거부터 미포조선을 보고 계셨던 거죠. 근데 이제 해외에 예. 계시다 보니까 매수를 못했는데 예. 너무 올라가니까 급한 마음에 추격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종목에 대해서 내가 정말 바랬던 종목인데 갑자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거 빨리 사야 된다 하면서 이제 쫓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 뭐 그 전략 자체보다는 오히려 좀 더 확실히 타이밍을 잡아나가는 게 더 좋긴 합니다만 일단 그래도 미포조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시청자님이 뭐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실적도 좋고 앞으로 지금 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물류 쪽에 대한 부분들은 워낙 호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업황들도 최근에 컨테이너 운반선이라든가 이런 수주들을 굉장히 좀 많이 따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 상반기까지에 대한 부분들의 개선세, 그다음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물동량이 줄어들었던 거에 대한 기저효과로 인해서는 충분히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오르는 종목은 없어요. 특히나 우리가 공매도가 시행이 된 이후로부터는 많이 급격하게 상승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과열 현상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누르는 경향들이 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도 이제 코스피 200 종목이다 보니까 거기에 좀 타겟이 좀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 실적의 추세를 타고 간다라는 점에서 저는 종목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매수 타이밍이 조금 높아서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시길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현재 구간에서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는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이미. 그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상승 흐름들을 보시면은 이 상승 각도로 상승을 하다가 한 번 더 상승 각도 꺾이고 그 다음에 상승 각도가 세 번 정도까지 꺾여가면서까지도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줬거든요. 보통 상승 각도가 세 번까지 꺾여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주면 저는 좀 조심할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고점이 형성되고 좀 떨어지는 흐름이 나타나줬어요. 그럼 이 자리에서는 이 추세 상승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일단은 25% 능선 자리 정도가 좀 지지를 받아줘야 됩니다. 그 자리가 79,800원 정도 전후예요. 그러니까 좀 여유롭게 본다라면 79,500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 자리는 좀 지켜줘야 이 상승 추세가 다시 N자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흐름들에서도 이 상승폭에 있어서 요 가격대가 지켜주니까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79,500원 자리를 좀 손절가를 좀 잡아보시고 하지만 뭐 기업 실적이 나쁘진 않으니까 전체 다 손절하시기보다는 일단 여기가 이탈이 된다. 그러면 혹시나 일부는 좀 매도를 하셨다가 다시 조금 더 조정이 나오기를 한 달 정도를 좀 지켜보세요. 그 다음에 밑에서 다시 잡으시면 92,000원 평당가를 한 80,000원대로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대응 전략을 가져가 보시고, 어쨌든 실적은 좋은 흐름들이 나오니까, 현재 구간에서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혹여나 79,500원의 지지를 받는다라면 다시 한번 79,000원을 향해 가는 흐름들은 나올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 종목은 호흡을 좀 길게 보셔야 된다라는 점을 살펴보실 수 있겠고 하지만 조금 잘못 꼬여져 있는 매수가가 높은 점은 좀 분할 매도를 통해서 좀 평단가를 맞춰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현재 지금 월봉 상황으로 본다 하더라도 10만 원대까지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거든요. 과거의 이때 실적에 비하면은 이 가격은 충분히 올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조금 평단가만 맞춰가는 전략을 통해서 올해 좀 계속 관심 있게 살펴보신다라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절가는 79,500원 정도까지는 봐야 되겠네요. 79,500원을 좀 잡아놓으셨다가 조금 만약 이탈할 경우 일부 매도했다가 다시 조금 한 달 정도 기간 조정이 좀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격대 보신 다음에 다시 또 재편입시키는. 일부 매도를 한 다음에?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들고 있으면 대응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더 추가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비중이 이미 20%씩이니까 평단가 맞추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아쉽지만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별 씨께서 또 선물 안내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네, 성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셔가지고 꼭 수익으로 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뒤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좀 궁금하신 건 해결이 되셨을까요? 잘 자세히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전문가님이 그냥 다행입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기억하셨다가 꼭 잘 나오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릴게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 백고동이 좀 많이 울려야지 실적이 좋은 종목이잖아요. 제가 그걸 바라면서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그냥 뭐 사양할래요. 한번 제가 한번 힘차게 돌려볼게요, 그래도. 하나, 둘, 셋! 우리 시청자님께서 꼭 실적 좋게 나와서 수익까지 이어지길 바라면서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돌파 기원합니다. 선물은 감사합니다. 아메리카노가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 아메리카노 두 잔 저희가 문자로 선물 발송해 드리는데 한 달 정도 기다려 주세요. 네, 맛있게 드시고요.
이렇게 한 분 한 분 저희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는 시간 그리고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하는 시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전화 상담 같은 경우에는 02-3772-0256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상담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입니다.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발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서용훈 전문가님의 비법, 실전 매매 기법이 담겨있는 USB 오늘도 다섯 분께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신청해 주시면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발표를 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오늘도 정말 저희 푸짐하게 진행되고 있는 종목 상담 119인데요.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이 가장 먼저겠죠.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하러 다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또 이어서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종목 상담에 당첨이 되시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또 노란톡을 통해서도 종목 상담 가능하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제가 또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 저를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종목 상담 많이 신청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문자와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신청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번에는 좀 문자 상담 한번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84님께서 삼성 SDS 19만 7천 원 비중 20% 종목 상담 119 보고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 여부와 매도 시점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삼성 SDS. 삼성 SDS라는 종목을 보면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어요. 왜냐면은, 처음 상장을 할 때는, 이건희 회장의 자제분들, 삼남매가 모두 갖고 있는, 골고루 비중을 갖고 있는, 그나마,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좀 있었죠. 하지만, 좀 상속세를 이걸로 내는 거 아니냐라는 뭐 이런 얘기들까지도 한때 나왔었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부품, IT 부품이라든가 스마트폰 부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호황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조금 움직임이 나타나 주려면 보통 연초와 연말의 경우에 보통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어요. 최근의 흐름들도 보시면 1월 달 이후에 좀 코로나 이후에 급락했던 상승 흐름과 12월 달에 좀 삼성그룹 이슈로서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들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초와 연말에 보통 상승 흐름들이 나와주는 경향들이 있고 중간에 좀 하락하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이게 이제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철이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횡보하는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고 아직까지는 좀 움직임이 덜하다라는 점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시청자님께서 매수가가 19만 7천 원이시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할까요? 고민을 해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우리가 5월 달인 점을 감안해 보면 지금 추가 매수하는 걸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흘려보내세요. 흘려보내시면 저는 추가적으로 하락세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 정도 가격대는 충분히 좀 실적을 감안했을 때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홀딩 관점으로 보셨다가 조금 이제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그때 돼서 분할 매수를 하거나 관심을 가지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가격대에서는 적어도 21만 원에서 22만 원 선까지는 움직임이 나타나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좀 보시고 오히려 좀 분할 매수하실 생각이었다라면 다른 종목을 좀 매매하시다가 좀 찬바람 불 때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강용현님께서 카카오 게임즈를 올려주셨습니다. 55,300원 비중 30%. 이거 어찌해야 할까요? 홀딩인지 손절해야 하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IPO에서 상당히 좀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이죠. 근데 이거는 카카오 게임즈뿐만 아니라 IPO 처음 되는 종목들은 저는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 IPO가 신규 상장되는 종목들은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구두를 신으면 좀 뒤꿈치가 처음에 아프듯이 조금 길이 좀 들여져야 돼요. 왜냐하면 보호 예수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는 어느 정도 주가가 다 상승했다가 이제 마무리가 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바닥을 다져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점을 좀 다진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매수가가 55,300원이시면 그렇게 뭐 아주 높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 대한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움직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점들을 살펴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신다라면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갖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카오 게임즈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일단 여기에 대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 올라오면 좀 맞고 올라오면 맞고 하는 흐름이 나타나 줄 수 있겠지만 일단은 기업 자체의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감이 높고 최근 카카오 게임즈 출시하는 오딘이 지금 현재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고점에 대한 중심 가격 정도에서의 한 6만 원대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6만 4천 원 정도까지는 저는 홀딩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움직이지 않다 하더라도 비중도 뭐 더 매수하시긴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니까 일단 6만 5천 원 목표가를 좀 갖고 좀 여유롭게 좀 살펴보시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종목 상담을 좀 진행해봤고요. 또 우리 두 분께 또 은별 씨께서 선물 안내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네, 문자 당첨자 분부터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83번님 삼성 SDS 상담 받으셨는데요. 추가 매수에 대한 문의 주셨는데 추가 매수에 대한 전략도 함께 잡아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돌림판 돌려서 선물까지 챙겨드릴게요. 추가 매수는 찬바람 불 때쯤 하시라고 합니다. 한번 돌림판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아, 정말 이 찬바람 불 때 추가 매수 잘 하셔가지고 수익 실현 꼭 하시길 바라겠고요. 선물은 아메리카노 두 잔이 나왔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씩 드시면서 찬바람 올 때까지 여유롭게 기다려보시길 바라겠고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확인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요,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신 강용현님이십니다. 카카오 게임즈 상담을 받으셨는데요. 좀 여유롭게 보시면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함께 해주셨어요. 제가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상담님, 여유롭게 카카오 게임즈 보유하세요. 아, 정말 이게 내 매수가 아래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답답하시거든요. 조금 막 여유로운 마음과 함께 푸짐한 치킨 8조각이 나왔습니다.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당첨이 되셨기 때문에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유튜브 닉네임과 오늘 날짜 그리고 당첨되신 선물명 보내주시면요. 한 달 정도 뒤에 저희가 문자로 두 분 다 선물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수익까지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랄게요. 이렇게 저희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눈을 좀 기르시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들께서는 실전 매매 기법을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는데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과 함께 공부에 대한 의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방송 끝나기 직전까지 접수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희가 하나 더 챙겨드리고 있죠. 바로 3일 문자 체험권인데요. 장중에 문자 리딩을 받을 수 있는 체험권까지 저희가 쏙쏙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와,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하고 최대한 많은 선물 챙겨드리고 있는데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 다음 주 전략도 체크해 볼게요. 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 종목 상담 진행해 봤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도 제가 또 나온다라는 점,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날 여러분들 방송 끝나고 온라인 공개 방송도 진행이 되는데요. 다음 주 목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는 벌써 6월 달이에요. 그래서 6월 장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략 세우는 시간들 좀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종목 상담도 진행된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안내 방법은 샵 3772번으로 참여 라고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포털 사이트에서 종목상담 119라고 검색을 해보셔도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은별씨가 이렇게 나오는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거기 가운데 제 이름이 방송 예정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기서 이제 다음 주 목요일에는 이렇게 주황색 불로 바뀌면서 방송 참여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6월 장세 전략 세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주식에 대해서 종목이 많이 물려 계신 분도 있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 좋은 정보들 공개해드리도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관심주와 리뷰하는 시간들 좀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4월 8일 날 말씀드렸던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부분들 먼저 살펴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현대엘리베이터를 드렸던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실적도 실적이지만 우리가 이제 대북 이슈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좀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한미정상회담이 있고 나면 대북 이슈는 자연적으로 좀 더 부각될 수 있다라는 점들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5월 달이 좀 접어들면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정도 묵혔다가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줬는데요. 현재 목표가는 어느 정도 좀 도달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5일선이 아직 살아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5일선 종가 기준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면 홀딩 가능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는데요. 항상 여러분들이 주가를 보실 때 이렇게 쇠기 형태, 수렴 형태 흐름들을 좀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과거에 제가 방송에 설명드릴 때 이 차트를 보여드렸을 텐데 결국에 이 자리에서 지지받는 흐름이 나타나주니까 주가 상승 흐름이 나왔듯이 최근에 이런 바닥권에서 순환매의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주에 또 관심 있게 살펴볼 종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제가 좀 많이 설명드렸던 종목이에요.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입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설명드렸듯이 현대자동차그룹, 그죠? 현대차그룹에 있는 철도와 방산, 플랜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지금 또 굉장히 이슈가 많습니다. 철도 관련된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현대차그룹 내에서 수소 생산기지로서 활용하겠다라는 소식들도 전해지면서 주가는 좀 흐름들이 나와줬는데 최근에 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1월 달부터 계속 박스권 장세의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실적이 좋지 못하다라면 제가 이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작년에 흑자 전환을 했고요. 올해 1분기도 흑자를 기록하면서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고속도로 지하화, 그죠? 경부고속도를 지하화하겠다라는 뉴스와 함께 GTX 노선을 연장하겠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죠. GTX 노선 같은 경우에는 서울을 단기간에 좀 접근할 수 있는 광역 철도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A 노선부터 D 노선까지 네 개의 노선이 지금 현재 준비가 되어 있고 A 노선이 처음 2023년부터 착공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최근 철도주들은 또 대북 이슈까지도 엮이면서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 수급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들을 좀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좀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가격대에서 조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저점에 매수해서 고점 매도 이런 트레이딩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은 매수 타이밍으로서는 충분히 좀 메리트 있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봉상의 흐름들에서도 상당히 좀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이제 두 단계 레벨업이 한 상태입니다. 처음 박스권 자리에서도 한 6개월 동안 횡보를 했다가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줬거든요. 지금 현재 관에서 한 5개월 정도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매수가는 21,000원서부터 20,000원 사이까지 요 자리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1차 목표가는 23,000원 잡아드립니다. 하지만 일부는 여기서 매도를 하시고 다시 조정 나오면 매수하실 수 있겠지만 나머지 물량들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을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박스권 하단 라인 저점인 19,000원 선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좀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수의 흐름들은요. 당분간 좀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겁니다. 오늘 좀 시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지지받는 모습도 나타나주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추가적으로 신고가가 나오기 위해서는 반도체 업종들의 수급들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제한된 모습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좀 급등하는 종목보다는 여전히 좀 횡보하면서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서 여러분 포트를 좀 구성해 나가시는 전략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할 테니까 월요일 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은별 씨께서 오늘 마무리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서영원 전문가님과 함께한 종목 상담 119 알차게 보내셨나요? 아, 오늘도 저희가 서영원 전문가님의 실전 매매 기법 USB 다섯 분의 추첨을 통해서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발표할 때가 됐습니다. 오늘 당첨자분 다섯 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께서 성함, 주소 두 가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저희 꼭 성공으로 가는 꽃길 함께 걷기를 바랄게요. 오늘 나도 종목 상담 신청했는데 안 돼서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우선 주말 푹 쉬시고요. 월요일날 서영원 전문가님께서 다시 등장하십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서영원 전문가님이 월요일과 목요일 여러분들과 함께하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날 전문가님과 그리고 저와 함께 또 종목 상담 만나뵐게요. 여러분들 주말 푹 쉬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여러분들 안녕.